대로 이 2년 동안의 임시 구제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은 이제 16세 미만 때 미국에 입국했어야 되고 또 미국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해야 되고 또 30살 미만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임시 구제안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많은 이민 단체들이 이 구제안을 통해서 적어도 한 80여만 명 80여만 명 이상의 이제 선비자 이민자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이 나오기는 했는데 많은 그 이민 단체나 이제 선비자 학생들이 그동안 부르짖어 왔던 드림 법안하고는 솔직히 그 영향력 면에서는 조금 이제 부분이거든요. 예, 앞으로의 전망하고 또 어떤 게 저기 결과적으로 저기 이민 단체에서 원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것은 임시적으로 추방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그 드림 법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실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드림 법안 같은 경우는 공화당 측에서도 루비오 의원이 내놓은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한번 좀 대선 전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어떻게 보시나요? 저기 드림 법안의 그 앞으로 이제 전개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올해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민 법안 같은 특히 어떤 그런 구제안 같은 것들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환영할 만한 거는 그동안은 이제 공화당 같은 입장에서는 추방만을 외쳤던 상황에서 나름대로 몇 소수 공화당 의원들이 임시 구제안의 얘기들을 나오는 부분들은 좀 진척이 있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올해 뭐 드림 법안이 진짜 통과되면 제일 좋고 올해 안 되더라도 일단 이런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이런 좀 움직임을 바탕으로 올해 선거 이후에 이런 드림 법안 같은 영주권을 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올해 선거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이 이런 이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시민권도 따고 유권자 등록도 하고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이제 보임으로써 우리 이민자의 표의 힘을 보임으로써 올해 내년에 이민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거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빨리 시작하셔야 되죠? 네. 네. 예, 여기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아, 예,
pleasure working with them on many different things here at NACIFAC, and they'll be sharing their own stories and reactions to today's announcement. After the speakers, we will provide some time to for questions and answers. Let me first turn it over to DJ of CARE-C, who will give an overview of what was detailed in today's policy directive announcement. DJ? 네, 안녕하세요. 민종학교의 윤대중입니다. 오늘 너무 그런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라서 진짜 바람은 매일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진짜 좀 오래 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모나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10년 넘게 특히 우리 서른이비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좋은 그런 소식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LA 이 자리에는 많은 언론사분들 또 우리 그동안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그 좋은 소식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오늘 그 국토안보부에서 우리 서름이비자 학생들에 대한 임시 구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임시 구제안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서름이비자 학생들 중에서 국토안보부의 ICE, 그러니까 집행관이죠. ICE에 체포를 당했거나 현재 추방 재판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 또는 ICE에 체포 당한 경험이 없고 현재 추방 진행 절차에 있지 않는 그런 학생분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한테는 2년 동안의 임시 구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자격 대상은 일단은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에 16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또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해야 되고 또 현재 30살 미만의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자격증을 따신 분들 그리고 또 미국 군대에 복무하시는 분들 또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현재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지금 영주권이라든가 이민 문제 때문에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미국 국토안보부의 이민부 또는 그 ICE 이민 집행 세관 그 단속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deferred a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임시 면제, 임시 구제를 실행하고 또 추가적인 서류 절차와 서류 준비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가 앞으로 60일 이내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이제 실행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deferred action, 임시 구제를 받은 분들은 또 2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임시 노동 허가서를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임시 2년의 그런 구제가 또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민자 단체들이 이런 그 구제안을 통해서 한 80여만 명 이상의 우리 서름이비자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하모나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 정책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드림 법안이라든가 이민 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이런 학생들이 임시적으로나마 나름대로 미국에서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정책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Thank you, DJ. As DJ mentioned, the announcement just came out today, so we're continuing to monitor how the policy details will come out. Please make sure to remain in contact with NACIFAC, CARE-C, and CARE-CC to receive even more up-to-date information as the process moves forward.
Next, we have Chikson, Executive Director of KRTC from Chicago, who will provide the collective response from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our organization. Chikson?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한국문화마을 일단 우리 LA 미스터트 디테일 사무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저희 모든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주인공한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2010년에는 사원을 통과하면서 우리 많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있다고 기대를 가졌는데 사원에서 부산대는
변호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여기 우리 주홍 씨라든가 엔젤라 김 씨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질문들을 해주시면. 졸업을 한 후에
예, 어, 하나는 어떻게 되면 좀 그 이민 법으로 봤을 때는 그 deferred action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스테러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미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 영주권자도 아닌 그런 중간 의미의 deferred action 스테러스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그 단계를 그런 어, deferred action 이민 어, 스테러스를 받는 분들은 일단은 추방은 안 되고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워킹 퍼밋까지 가능하면은 어, 운전면허증 가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건 이제 차, 어, 추가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 임시 합법 어, 체류 상태라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나중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어,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일단 발표가 됐지만 또 새로운 행정부가 또 다른 뭐 보수적인 그런 어, 행정부 내에서 이게 또 뒤집어질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 어, 의미는 그런 현실은 어, 감안을 하지만 근데 어, 대략적으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실행된 것들을 어, 다시 번복하고 뒤집는 것들은 어, 좀 그렇게 어, 그 가능성에 있어서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일단 실현을 시켜놓으면은, 어, 그거를 번복하는 거는 좀, 어, 힘들지 않을까. 어떤 그런, 어, 생각들을 많은, 어,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행정적으로는, 어, 이것이 이제 그 워킹 퍼밋의 준하는 그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어, 지역이라든지, 쪽에서 아니 당신은 워킹퍼밋 주기에는 그 정확한 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잘 통용이 안 돼 그럴 가능성 혹시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 워킹퍼밋을 갖고 그 개인의 어떤 재량 재능 학업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전공 과목에 따라서 또 그 고용주가 어 그런 부분들을 뭐 딱 고려했을 때 이민 신분 워킹 퍼밋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어 어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게 어 고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딱 어 어 확률적으로 어 딱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5분, 10분만 더 우리 여기 주홍 씨라든가 엔젤라 김 씨한테 개별적으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더 인터뷰가 질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좀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어, 그럼 일단은 먼저 잠깐, 어, should we leave it on for interview question to 주홍 and 엔젤라 김? Yes, if Drew and Angela continue to remain on the line for. Yeah, in Los Angeles or on the telephone to ask you more in-depth questions. That would be great. Sure. 네, 그럼 좀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끝나고요. 한 뭐 5분 10분 기자님들께서 우리 그 학생 두 분께 인터뷰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나오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뭐 이렇게 손 들고 환영해 그럼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가까이 보여서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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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